카카오톡 서버 터진 이유. 현재 카카오는 SK 데이터 센터를 공유 중이며 카카오톡 SK IDC 화재. 정리 끝. 카톡 안 되네. 왜 안 되는지 아시는 분? 네가 모르면 어떻게 알아? 카톡 선물 받은 거 쓰려고 아웃백 왔는데 다 먹고 가는데 아직 못 나가는 중. 나 같은 사람 몇 명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 카카오 킥보드 반납 글 쓴 사람인데 현재 요금 106,500원. 4시간 뒤. 킥보드 반납 못한 사람이다. 50만원 돌파했고 학정역 주차장에 있었는데 누가 타고 갔는지 역 앞쪽에 있다. 환불받을 수 있겠지? 씨발,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카톡 터져서 업무 마비되는 곳, 군대. 뭔 개소리냐 하겠지만 다녀와 본 사람들은 암. 복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뉴스 서비스 일부가 복구되었습니다. 다음 뉴스 서비스를 계속해서 정상화하고 있으며 다른 서비스도 최선을 다해. 느금마. 카뱅 겨우 로그인하니까 대출이 사라졌는데 안 갚아도 되는 건가? 탈상의 천환. 업비트 병신 새끼들 좆됐네. 카카오 로그인만 달아놔서 손해배상 소송 존나게 걸리겠네. 카카오 현 상황. 저기 빨간 점만 있으면 딱이네. 건물도 노란 게 카톡이네. 턱 존나 잘 되는데 지금도 여친이랑 하는 중임. 어장치는 걸 자랑이라고 올린 거냐? 그땐 그랬지. 과천 DC 화재 때 우린 서버 들고 수원으로 튀어갔어. 무진동 차량이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갔다. 포설까지 다 하고 복구시킴. 이렇게라도 복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DR 작동 안 되면 장비 멀쩡하니 들고 뛰어서라도 복구하자. DR 복구 무슨 이유로든 안 될 것 같으면 붙잡고 있지 말고 장비 다 들고 뛰어서 다른 DC에서라도 복구 시작해. 의사결정 안 하나 입으로만 일하는 윗 형님들. 예전에 과천에서 있었던 일을. 이 사진 맞아요? PTSD 온다. 11층 걸어 올라가서 드라이아이스 무한배송. 저일 이후로 DR 중요성이 대두돼서 금융권은 빡세게 하는 걸로 암. 삼성이니까 탑다운으로 쫙쫙 일사불란하게 하지 다른 데는 저렇게 못할 듯. 과천에서 수원까지 직원들이 손으로 들고 택시 타고 날랐지. 안 옮기는 층들은 직원들이 바켓으로 드라이아이스 실어 나르고 근처 PC방 통 전세내서 그 PC방 IP 방화벽 열고 작업시키고. 진짜 당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전시작전이었음. 이 사진은 대체 어디서? 저 이후로 DR 소산 엄청 잘 되어 있음. 그때 드라이아이스 구하려고 아이스크림 회사들한테까지 연락해서 따따블로 쳐줄 테니 드라이아이스 좀 넘기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말 그때 다들 고생한 듯. 드라이아이스는 왜죠? 열 시키려고? 응, 건물 공조 나가서 안 옮기고 유지하는 층들 냉각시키려고요. 직원들이 비상계단으로 바켓으로 하루 종일 날랐어요. 와, PC방 대여해서 작업한 건 레알 멋지네.